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이 편한 세상 요민역 플랫폼 시티 요 분양가가 나왔어요. 근데 분양가가 지금 예상보다 좀 다릅니다. 약간 많이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단지 모집 공고 살펴보고 이거 기다리신 분들은 청약 넣을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0일 모집 공고죠. 여기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입니다. 위치는 여기인데요. GTX A 용인역, 여기 개설 예정이죠. 여기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용인 플랫폼 시티인데, 아무튼 이 용인 플랫폼 시티 내에 생기는 신축 대단지입니다. 단지에 대한 설명은 좀 있다고요. 우선은 여기 입지가 이렇게 용인 플랫폼 시티 내에 있고, GTX A 용인역 요 근처, 도보권 단지인데 총 999세대고요. 1000세대 가구 규모면 꽤 크죠. 그리고 여기가 5월 2일에서 3일 청약을 받아요. 근데 여기 분양가가요. 전용 5구 26평이 10억이고요. A타입 기준입니다. 전용 84 국민평수죠. 30평대 32평이요. 12억입니다. 분양가 좀더 자세히 보시면요. 5구 A는 10억, 5구 B는 7억 6,900, 5구 C는 8억이고요. 84A는 12억 3,500, 84B는 12억, 84C는 12억 2,000, 84D는 12억 1,000, 84E는 10억 9,300, 84F는 10억 6천만 원이에요. 여하튼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요. 5구가 10억, 84는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0평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평수 12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GTX A역이 들어섰는데 수서역까지 두 정거장이죠. GTX A 타고 가면 강남 수서역까지 두 정거장인 거예요. 또 용인 플랫폼 시티 입지라는 거죠. 용인 플랫폼 시티는요, 판교나 삼성역처럼 대형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지금 안을 갖고 개발 중인 곳입니다. 그리고 입지는 이제 뭐 여기 보듯 초등학교 가깝고 뭐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고 산책로 있고 공원 있고 뭐다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무상,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중문, 전기오븐, 인덕션 이렇게 옵션이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분양가에는요, 옵션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기가 암튼 32평이 12억 원이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분양가가 12억이다. 이게 괜찮은 걸까? 우선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이요. 전용 5구가 10억, 84가 13억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옵션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선은 분양가가 전용 5구가 10억, 84가 13억이라는 거예요. 서울 대단지 둔촌주공이 13억인데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평수가 12억이라는 거예요. 둔촌주공이랑 뭐 거의 비슷하죠. 지금 체감은. 자, 그러면 인근 아파트 시세 한번 볼까요? 여기가요. 삼성 레미안.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단지죠. 물론 구축입니다. 32평이요. 호가가 9억.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서울의 다른 단지들 뭐 30%, 40% 빠진 데도 있는데 여기는 좀 최고가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하방 지지선이 좀 있는 지역인 것 같다. 그런데 여튼 인근 구축이 9억 5천에서 10억인 거예요. 구성우림 요 전용 84가 5억 9천에서 6억 4억. 이거는 6.4억. 그러면 이건 대략 6억 정도로 보고. 용아마을 태형 대샨이 6억 9천에서 7억 선. 그럼 대략 7억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인근 구축단지, 대단지는 한 9억에서 10억. 그 다음에는 이제 뭐 7억 선. 뭐 약간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그런데 지금 신축 아파트 32평이 12억이라는 거죠, 분양가가. 자, 구축 대단지가 10억인데 여기 분양가가 12억이다. 그리고 그다음 2위 걸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지금 용인역 이제 지금 개발 예정인 곳이죠. 여기 약간 좀 주변은 허허벌판이지만 용인 플랫폼 시티로 판교역처럼 복합 개발하려는 곳이죠. 그렇다면 여기가 향후 모습이 판교나 삼성역과 같은 그냥 단순하게 판교역과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게 성공적으로 입지가 가치가 올라가는 곳이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 GTX 라인 중에 이미 많이 지금 개발된 동탄역을 보면요. 여기 동탄역 신축이 32평이 10억에서 12억 선 하죠. 물론 빠졌을 때 9억 후반대도 찍혔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대략 이역 근처 신축은 32평 국민평수 기준으로는 10억에서 12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찍혔을 땐 15억까지도 갔던 곳인데 지금 좀 빠지는 기간이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올라와서 용인역에 용인 플랫폼 시티 내에 이 신축 아파트가 32평이 분양가 12억이다.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결국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를 고민하신다면 현재 우선 이 분양가를 보면요. 첫째, 시세 차익은 당장의 시세 차익은 보이지 않아요. 건설사가 미래에 어떤 그러니까 분양자들이 가져갈 프리미엄, 미래의 피까지 지금 다 이걸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후분양이기도 하고 또 요즘 용인이 엄청 핫하잖아요.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분양가에 많이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시세 차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구축이 같은 평수가 주변 구축 같은 평수가 9억에서 10억이고 좀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한 7억 뭐이 정도 선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결국 미래의 피가 지금 분양가에 반영은 된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분양 당첨으로 인한 피는 잘 모르겠다. 약간 회의적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넣을까 말까 아직도 고민이시라면 결국 고민은 그거겠죠. 용인 플랫폼 시티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가? 판교나 광교나 동탄처럼 그렇게 강남하고는 가깝고 또 일자리는 많은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도시 개발이 될 것이냐. 또두 번째로 GTX A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우리는 GTX는 물론 공사 중이지만 아직 다니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GTX A 주변 역들에 많이 반영, 역 근처 아파트들에 반영이 돼 있지만 막상 또 GTX A가 다니기 시작하면 또 그거 또 다른 이제 반응, 그런 어떤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그런 게또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GTX A 용인역이 강남과 두 정거장 차이의 그런 어떤 지리적인 이점, 이거의 파급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 세 번째, 용인이 향후 일자리 벨트로서의 어떤 반도체 중심 거점으로서의 전망, 결국 판교를 뛰어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은 그런 용인 지역이 될 것이냐. 결국 요세 가지를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아유, 난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넣을 거야. 결국,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요,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다 팔리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지금, 아, 이 정도 가격에 해놔도, 가까스로는 어떻게든 팔리긴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분양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둔촌 주공 우리가 분양할 때만 해도 다들 이거 너무 비싸다. 미분양이다. 그래서 실제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좀 5배수, 그 예비 당첨자 배수까지 못 채운 그런 곳들도 그런 평형도 많았지만 결국 무순이 청약까지 가서 소형 평수까지 다 완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됐죠. 전매 제한도 풀리고, 대출 규제도 풀리고. 그래서 결국 이게 청약으로 받을 때 약간 경쟁률이 떨어지더라도, 본 청약은 어차피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 이게 또뭐 무순위 청약으로 가더라도, 팔리면 웬만하면 사겠다는 사람도 다 사지 않겠냐.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걸 분양받으시려는 분들은, 우선 당장 미래의 피까지 반영된 가격, 당장의 시세 차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용인의 어떤 개발, 용인의 전망에 따라서 이 청약을 넣으냐 마냐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청약 자세한 사항은요, 다음번 영상에서 만들게요.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